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2차 서면 조사를 벌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그러나 앞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걸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결국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.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올해 초 김건희 여사 소환을 놓고 서울중앙지검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. 지난 2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.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된다. 그래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수 있다. 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묵살되고 있다.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여름 김 여사에게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동안 2021년 12월 서면 조사만 알려졌고 검찰이 2차 서면 조사에 나섰던 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2차 서면 질의서에는 1차 때보다 구체적이고 민감한 질문들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김 여사 측이 주식 거래로 20억 원의 수익을 봤다는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처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그래서 김 여사 소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설까지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. 검찰은 김 여사를 조사하게 되면 주가 조작 공모 여부와 방조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입니다. JTBC 연지환입니다.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